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경기도권, 서울 주변에 있는 이 경기도권의 아파트가 최근에 10억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15억 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화주도 이제 30평대가 10억 가까이 갑니다. 근데 특히 경기 남부,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하죠. 수원, 용인, 성남 값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단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이제 15억으로. 야, 이 10억을 깨진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0억은 이제 뭐 당연히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15억 원으로 가고 있는데 1년 만에 또 뛰는 수용성 집값. 집값이 이 풍선을 타고 여기저기 올라가다가 다시 서울이 올라가고 서울이 올라가니까 이 판교를 비롯한 분당, 이 성남시 분당구죠. 그 다음에 수정구, 중원구, 수정구의 신성역에 있는 포레스티아는 30평대가 17억 갑니다. 호가가 이제 20억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뛰어 올라가니까 용인으로 타고 내려왔죠. 신분당선 나이, 그 다음에 GTX역이 있는 구성역이나 분당선 나이, 그러다가 또 내려와서 수원까지. 수원은 이제 GTX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뭐 대전 뭐 할 거 없이 대구, 부산, 최근에 창원, 울산, 파주, 그러다가 다시 수용성 온 겁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흐름이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남부권의 대표적인 도시인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집값이 또 뛰고 있다. 자, 서울에는 뭐가 있죠? 사촌형이 있죠. 마용성이 있죠. 경기도에는 수용성이 있고요. 서울은 마포, 용산구, 송동구. 지난해에는 12.16 대책 이후 대출이 어려워진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올랐다면 12.16 대책 이후, 2019년 12.16 대책 이후, 그러니까 한 약 1년 전에는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역, 강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경기 남부권에 올랐다면 이번에는 다시 상승하는 강남 집값과 높아진 전셋값 떠밀려 상승 중이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똘똘한 채로 하니까 서울로 몰려오고 서울 안에 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치고받고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 흐름이 있죠. 강남권, 강북권, 강북권 중에서도 이제 좀 분류가 되죠. 저가 도봉구라든지 뭐 창동, 노원구, 관악구, 금천구 이런 지역들이 실수요자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게 보면은 심리가 죽지를 않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막 많이 오르다 보면 아, 이 정도 돈이면은 차라리 서울을 사겠다. 또 강북이 막 오르니까 이 정도 돈이면 강남을 사겠다. 또 강남이 막 오르니까 또 다시 또 지방으로 가고 계속 패턴이 되는 것은 매매 심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아직도 매도 우위 시장이다. 매도 우위 시장은 뭡니까? 매도자가 이 가격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매도자가 가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도자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자, 새 아파트와 분양권, 신도시 택지지구 등 주거 환경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강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은 좀처럼 그 어느 때와 다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올랐으면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비규제 지역에 차라리 머리 아프니까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더 많이 되니까 이 기회에 나는 머리 아프니까 그냥 사겠다. 이왕이면 그래도 교통 호재가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난 사겠다. 그게 최근에 파주로 불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10억이 넘어가고 울산은 너무 또 떨어졌죠. 조선업이 아주 안 좋아졌다가 다시 또 회복세를 보이고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거.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규제 지역으로 이제 일부 지역도 또 창원 들어왔죠. 창원도 성산구나 의창구도 들어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원을 보겠습니다. 광교 신도시가 바로 수원시 예, 들어가죠. 영통구에 들어가는데 광교 중앙역의 초역세권에 자연앤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9년 차입니다.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고요. 1700세대고요. 이게 33평형이 15호까지 왔습니다. 중후 S클래스. 여기는 광교의 대장주입니다. 광교 중후 S클래스는 남상일 씨가 작년에 아마 저랑 같이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아마 40평대였나? 그때 수준에는 아마 최고가로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근데 17억에 샀나? 근데 지금 아마 20억을 뚫고 넘어갔죠. 최고가 매수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을 언짢아 하셨는데 20억을 넘어갔습니다. 아주 뭐 최고입니다. 35평형이 현재 14억 7천, 이제 15억 가까이 하고 호가가 16억 7천, 17억입니다. 40평대는 이제 뭐 호가가 20억이 넘어가고요. 하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10년차 아파트도 30평대가 10억이 넘어갑니다. 1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억은 광교에서도 웬만한 지금 10년차 이상의 아파트들도 다 10억은 넘어가고 11억, 12억까지 가고 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수원의 영통구로 가서 기존 뭐 구시가지 재개발했던 뭐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 보면 망포동의 힐스테이트 영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포역에서 뭐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 2000세대 정도 되고 4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가 9억 5천 가까이 거래가 됐고요. 지금 호가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한 1년 전만 해도 10억을 뚫고 넘어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10억을 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제 11억, 12억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더 무섭게 거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갈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더 높더라도 사겠다. 망포동의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라는 곳인데 여기서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년차의 새 아파트고요. 2000세대 좀 안 되는데 지금 사실 뭐 이제 입주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9억 초반까지는 거래됐지만 이게 이제 비과세 요건이 지난 다음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10억은 거뜬히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의 팔달구에 있는 이 매교역의 초역세권의 매교역 프리지 SK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2022년 7월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분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분양권 거래가 45평이 10억이 넘어갑니다. 야,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입주하려면 2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분양권이 10억이 넘게 거래가 됩니다. 45평대이긴 하지만 대단합니다. 매교역에 또 힐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분양권인데 한 2500세대 되고 여기도 분양권이 9억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분양권이 9억, 10억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이 수원역, GTX역이 들어서는 이 수영역의 수원역의 푸르지오 자이 4000세대 이건 이제 내년에 곧 입주 예정인데 이 분양권이 8억 7천까지 거래가 됐고 이 호가가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화서역 신분당선이 들어서고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이거 2300세대 정도 되고 내년 8월에 입주 예정인데 35평이 11억 가까이 거래됐고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이 지금 11억이면요 입주를 하면은 14, 15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수원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이제 15억이 넘어간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용인으로 넘어 가서 용인의 대장주입니다. 신분당선 성봉역의 초역세권의 롯데캐슬 골드타운 2300세대 되고요. 이게 14억 갑니다. 곧 있으면 15억 16억 넘어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용인 수지구에 있는 상현동의 광교상록자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거는 10년차 정도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로는 들지는 않지만 100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가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0년차인 아파트가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용인의 성봉역의 풍덕촌동의 이편한 세상 수지 4년차입니다. 1200세대고요. 4년차인 아파트가 이 30평대가 12억 이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기권의 10억 아파트를 바라보던 때가 불과 1년 전인데 10억을 훌쩍 넘었고요. 지금 이제 15억을 향해서 가는 아파트가 대거 속출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상현역에 있는 광교 경남 아너스빌 이것도 10년차인 아파트고요. 704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10억 7천까지 거래가 됐고 호가가 12억이 넘어갑니다. 10년차인 아파트들도 이렇게 호가가 높죠. 조금 더 내려가서 용인의 기흥구로 가서 분당선 라인 신분당선이 좀 높다는데 이 분당선 라인으로 갔을 때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더샵 기흥역은 좀 올라가면 구성역이 있고 GTX역이 들어서는 분당선으로는 한정 거장인데 여기가 3년차인 아파트고 1200세대인데요. 30평대가 이제는 9억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호가는 10억입니다. 용인 기흥에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간다. 예전에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남으로 가서 이 성남에 바로 수정구. 우리가 분당구는 판교, 분당. 수정구는 위례신도시 남쪽 하단에 서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더 남쪽은 중원구죠. 근데 이 수정구가 위례 자연앤센트럴 자이. 이거는 이제 위례신도시죠. 위례신도시인데 이게 34평 4년차가 위례신도시가 1400세대고요. 15억 9천, 16억을 찍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위례신도시가 이제 성남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되면은 위례신도시 안에도 서울권, 송파권이 있고요. 이게 위례신사선이 또 개통을 한다 그러면 이 지역도 이제는 20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당구로 가서 분당구에 있는 삼평동, 판교역 역세권의 휴면시아 8단지 33평형 12년차 400세대밖에 안 됩니다만 16억 7,800, 17억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2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년차 아파트고요. 성남시 중원구로 가서 센트럴타운이라는 이 아파트인데 야탑역에서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8년차입니다. 1000세대고요. 13억을 찍었습니다. 15억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산성역에 있고 위례신도시 남단에 있고 이거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이거 10억 넘는다 할 때 사람들이 다 기겁을 했는데 지금 얼마 갑니까? 15억 5,800입니다. 호가는요. 재밌습니다. 호가 놀라지 마세요. 25억 5천입니다. 지금 매물 나온 게. 야 여기 이쪽에 재개발 단지 제가 투자하라고 1, 2년
전에 그렇게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순식간에 30평대 아파트가 22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 남부권에 수용성, 수원과 용인과 성남이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다. 30평대가 15억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위대신도시 같은 경우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포레스티아 이런 아파트들은 2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격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경기 남부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또 서울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외에 파주라든지 다른 지역들 그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요 우리가 변수로 눈여겨봐야 될 게 내년에는 종부세가 6월 1일 소유자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또 3주택 이상자들은 종부세 요율이 높아지고요. 양도세 중과가 10% 더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는 높은 가격에도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또 제가 계속해서 상담을 해보면 지금 증여를 해주는 분도 많고요. 증여취득세가 높더라도 12%라도 증여를 해주는 분들이 많고 높은 가격에도 자녀들한테 더 올라가기 전에 뭔가를 하나 사줘야겠다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심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계속해서 돈을 뿌리는 재정책이 당분간 나온다고 봐야 될 때 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양상이 계속 갈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넘쳐나는 유동성과 매매 심리 일단은 심리인데 다주택자는 조금 움츠러들 수 있다고 봐도 이 실수요자나 다주택자의 자녀들한테 사주는 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매매 심리가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봐주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는 내가 여건이 됐을 때 그때 가서 해야겠다. 그거는 늦습니다. 계속해서 이 감을 익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어느 지역에 어떤 단지가 지금 얼마다 이건요 여러분들 시세를 늘 보는 것은요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게 왜 거기가 올라가고 있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계속해서 분석해가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쌓이는 지식은요 나중에 한 번에 여러분들 앞을 내다보는 그런 감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보시고 또 새로운 지역들도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꾸준히 조사하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국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전주에서 오신 분, 대구에서 오신 분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의 상담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